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7월 10일 공개된 갤럭시 Z 플립 6에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었습니다. 베이퍼 챔버는 발열 관리를 위한 장치로 그동안 플립에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Z 플립 6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갤럭시 Z 플립은 바형 대비 절반의 공간에서 발열을 처리해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로 발열 관리를 위해 강력한 스로틀링을 거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6가 베이퍼 챔버를 탑재하면서 스로틀링과 발열은 어떻게 되는지, 절대적인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군으로 전작인 Z 플립 5를 가져왔습니다. 갤럭시 Z 플립 6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구리색의 베이퍼 챔버가 눈에 띄는데 베이퍼 챔버가 없는 Z 플립 5 한 개 보면 물리적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베이퍼 챔버가 공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크기로 들어갔습니다. 스냅드래곤 8 Gen 3를 탑재한 Z 플립 6의 최고 성능을 체크하기 위한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 수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서 테스트한 결과라서 여러분이 구매한 Z 플립 6를 나도 한번 돌려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이보다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Z 플립 6가 구조적으로 바형 스마트폰 대비 절반의 공간에서 발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작은 부하에서도 빠르게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막히게 되는 바닥에 놓고 테스트를 할 때와 비교적 사방이 많이 뚫려있는 거치대에 놓고 테스트를 할 때 결과가 은근히 많이 다릅니다. 이어서 게임 등에 강한 부하가 걸렸을 때 성능 유지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3D마크의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과 솔라베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부하가 걸렸을 때 실사용 성능을 의미하는 성능 유지 안정성이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Z 플립 6가 약 45에서 50%, Z 플립 5가 약 40에서 45%로 통일 조건 기준에서 Z 플립 6가 약 5% 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최고 성능 차이까지 있어서 GPU의 실제 사용 성능은 Z 플립 6가 Z 플립 5보다 약 35에서 40% 더 좋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체크하는 솔라베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나서 절대적인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Z 플립 6가 Z 플립 5보다 더 좋습니다. 최고 성능 대비 반토막 스로틀링을 거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베이퍼 챔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에 이어서 고사양 게임을 하면서 FPS를 체크하고 얼마나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까지 체크합니다. 먼저 모바일 기기 게임 테스트 시 항상 등장하는 원신을 그래픽 설정 최고 상태로 플레이를 했을 때 Z 플립 6와 Z 플립 5 모두 40프레임 내외를 비슷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인게임 해상도가 Z 플립 6는 1920x785, Z 플립 5는 1584x648입니다. 해상도가 높은데 프레임은 비슷하니까 Z 플립 6의 게임 성능이 전작보다 좋아졌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60프레임을 잘 유지하는 제품들이 꽤나 있어서 Z 플립 6의 성능이 상대적으로는 아쉽지만 게임을 즐기기에는 무난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비교적 최신인 202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아스달 연대기를 오픈빌드에서 자동사냥 플레이를 하면 Z 플립 6가 35에서 4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Z 플립 5는 30프레임 내외를 기록합니다. 아스달 연대기를 통해서도 Z 플립 6의 게임 성능이 전작보다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나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끊김 현상이나 버퍼링 없이 고사양 게임을 비교적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Z 플립 6의 베이퍼 챔버가 플립 최초로 탑재되었으니까 퍼포먼스를 분석할 때 발열 체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 테스트 간의 전후면 발열을 측정하면 두 가지 테스트 모두 Z 플립 6가 점수가 표시나게 높아서 그런지 Z 플립 5보다 1도에서 1.5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게임 시 전후면 발열을 측정하면 원신을 30분 이상 플레이하고 있을 때 오히려 Z 플립 6가 Z 플립 5보다 1도에서 1.5도가 낮습니다. 아스달 연대기에서도 30분 이상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Z 플립 6의 전후면 온도가 Z 플립 5보다 온도가 낮게 나옵니다. 중간 정리를 하면 강한 부하가 걸릴 때 20분 안에 끝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Z 플립 6의 온도가 조금 더 높았지만 30분 이상의 장시간으로 넘어가면 더 좋은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는 Z 플립 6의 온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연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때 베이퍼 챔버의 역할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Z 플립 6는 후면 카메라 셀피 촬영이 가능한 만큼 영상 촬영 빈도도 높은 스마트폰이니까 4K 영상 촬영 시 발열을 체크하면 디스플레이 쪽과 후면 카메라 주변 모두 Z 플립 6가 Z 플립 5 대비 낮은 온도를 기록합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서 4K 영상 촬영 시 온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인 게 아쉽습니다. 갤럭시 Z 플립 6가 베이퍼 챔버를 탑재하면서 성능 유지 안정성이 조금 향상되었고 AP가 최신으로 바뀌면서 최고 성능이 올라간 만큼 실제 사용 성능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성능 유지에 구조적인 한계를 가진 폼팩터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변화죠. 앞으로 Z 플립 6의 최적화가 계속 진행되면 성능 유지 안정성을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외부 발열이 1도에서 2도 정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갤럭시 폰이 출시 초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발열 관리가 조금 더 잘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출시 초기인 현 시점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성능이 충분하고 고사양 게임을 하는 것도 무난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퍼포먼스에 대한 걱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Z 플립 5까지 프리미엄 라인업임에도 8기가를 고집했던 램을 12기가로 업그레이드한 것까지 더해서 그동안 플립이 가지고 있던 성능에 대한 아쉬움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덜어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